하나의 카터뷰가 벌써 30회를 맞았습니다. 30회 특집은 이름하여 경남 경차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부산과 김해에서 각각 경차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부산에서 만나볼 경차는 제가 빌렸거든요. 셀프 카터뷰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뿅! 더 뉴 레이를 소개합니다. 사실 이 더 뉴 레이는요 무려 8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나온 차입니다. 근데 보통은 한 3,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7, 8년 만에 풀체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8년 만에 나왔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럴 거면 풀체인지 하지 하고 조목조목 살펴봤는데 사실은 살펴보니까 은근히 바뀐 데가 많더라고요. 먼저 외부부터 살펴보시죠. 뿅! 짜잔! 먼저 앞모습을 보면 헤드라이트 모습도 살짝 바뀌었고 앞에 요 라인이 있잖아요. 요 라인. 요 라인을 딱 보면 과거에는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 무슨 느낌인지 알죠? 자, 그리고 앞에 안개등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요 앞에 떨어지는 요 라인도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사이드 미러로 오면 요렇게 한 줄 가는 모습 바뀌었고요. 이게 굉장히 원래 플라워 힐이 채용이 된 모델이 있는데 얘는 좀 낮은 옵션의 모델이다 보니까 그 휠은 아니네요. 아우 너무 깡통 휠을 껴놨다. 왜 이랬을까? 자, 레이 옆쪽으로 보시면 A필러를 요렇게 눕혀놓고요. 요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따가 주차장 내부 설명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레이가 되게 공간 확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공간을 하나 만들어놓고 A필러를 좀 두껍게 뺐다는 거.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면 뿅뿅뿅 뒤에 리어 램프도 좀 크기가 커졌습니다. 뭐 되게 귀여운 포인트인데요. 요 라인이 요렇게 동그랗게 빠져서 여기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요렇게. 트렁크는 열 때는 항상 뒷공간이 충분해야 돼. 보여드릴게요. 짜잔! 트렁크를 열어보면 굉장히 트렁크가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이 정도까지 위로 쭉 올라가는데 차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0cm예요. 근데 170cm 위에서 트렁크가 직각으로 열리다 보니까 너무 높죠. 자, 그리고 레이의 본격적인 매력은 사실 조수석 쪽 옆문을 열어봐야 돼요. 운전석 쪽의 뒷문은요, 그냥 똑같은 도어인데요. 얘는 슬라이딩 도어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오프닝 화면이 이 뭐랄까 썸네일 같은 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요, 계기는 굉장히 간단한데 솔직히 말해서 경차의 계기가 막 휘황찬란한 것도 웃기잖아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핸들은요, 핸들이 작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사이즈 느낌이에요. 차가 작아서 일반 사이즈로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핸들에서는요, 트립하고 리셋 버튼이 앞에 나와 있어서 그냥 쉽게 리셋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앞에는 뮤트, 모드, 그리고 오디오 볼륨 조절하고요. 전화 받는 거. 그냥 딱 있을 것만 있는 정말 기본형 핸들입니다. 도어는 보시면 이게 최하위 트림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트림 문짝이 다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여기는 다 플라스틱이고요. 여기 아주 딱 요 한 부분에만, 여기에만 아주 간단하게 가죽 처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플라스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핸들 열선 없는 수입차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핸들 열선이 들어와 있다는 게 얘 되게 특이한 점이고 여기 시트 열선하고요. 억스 단자하고 USB하고 이쪽에 보면은 시거잭까지. 편의시설은 의외로 있을 건 다 있다는 거. 그리고 센터페시아 위로 쭉 올라와 볼게요. 오늘 이렇게 거꾸로 했네요. 기어봉이 되게 특이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잖아요. 근데 기어봉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잡기가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고 시동 위치도 되게 편한 위치에 있어요. 저는 이 센터페이션 위치 자체는 굉장히 간소화했지만 마음에 드는데 공조기랑 이런 배치 같은 게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차가 모닝보다도 그리고 스파크보다도 요만큼이 길잖아요. 그 요만큼의 긴 공간을 또 요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조수석에 보면은 대시보드 앞에 요 공간도 있고요. 요 공간 밑으로는 요 공간, 요 서랍 수납 공간까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뒷좌석 공간인데요. 뒷좌석을 보면 지금 제 친구 이게 여행용 트렁크거든요. 여행용 트렁크가 이렇게 실리고도 공간이 여기서 요만큼씩 남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 분리된 공간도 없기 때문에 진짜 얘는 그냥 5인승 오리지널 5인승 맞아요. 5명 타도 괜찮아요. 뒤에서 딱 타서 느낌은 와 넓다예요. 내가 지금 탄 차가 경차 맞나? 와 넓다. 조수석을 보면 요 밑에 공간을 또 마련해놨어. 뭐 갖다 집어넣으라고. 요런 거 집어넣어놨어요. 요런 활용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야 찌거잭이 여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충전기 어디다 꼽는다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 있지. 뒷좌석에서도. 뒷좌석 열선 없는 수입차들도 은근히 많은데 뒷좌석 열선도 굉장히 친절하게 들어와 있다. 친절하죠? 자, 요렇게 해서 뒷좌석을 봤고요. 자, 레이 내부 공간 보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트렁크를 열어드릴 거예요. 2열을 보면요. 2열 공간은 요 정도. 그냥 트렁크 한 개 정도. 근데 다만 좋은 점은 여기 폴딩이 돼요. 이걸 당겨서 밀어주면 얘가 통째로 이렇게 접힙니다. 그리고 공간이 어느 정도냐? 기다려보세요. 제가 키가 160.1이거든요. 되게 크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요 정도인데 뒷공간에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손을 다 뻗으면 딱 팔이 닿을 정도.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를 타고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달려보겠습니다. 뿅! 자, 요렇게 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급하게 차선을 한번 바꿔봤는데요. 생각보다 덩치가 작아가지고요. 차선 변경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턱을 한번 넘어볼게요. 많이 튀어요, 사실. 통통 튀는 감은 있어요. 차체도 가볍고 바퀴도 작고 안 튈 수가 없어요. 근데 괜찮은데요? 그냥 뭔가 이렇게 평소에 뭔가 정장 입고 다녔다면 가벼운 운동복 입고 나온 느낌이에요. 그냥 통통 튀는 이 느낌 자체도 즐길 수 있을 만큼 차가 가볍습니다. 제법 그 악셀을 밟으면요 은근히 좀 시끄러운 소리가 그르렁 거리기는 해요. 근데 이 시끄러운 소리가 그르렁 거리면서 차가 쭉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RPM이 치면서 아우 나 못 가 약간 이런 느낌. 보면은 속도계 속도는 200km까지 체크는 돼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는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는 휘발유 차입니다. 휘발유 차라서 생각보다 이렇게 정차에 있을 때 막 덜덜덜덜 거리는 왜 흔히 말하는 디젤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건 딱히 느껴지지 않아요. 뭐 차 자체도 그렇게 막 이렇게 떨림 있는 차도 아니고 그런대로 저는 좋은데요, 경차 체험. 네, 지금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손을 뻗으면 팔을 완전히 폈을 때 손바닥이 채 다 안 닿아요. 물론 제가 앉은 키가 작지도 하지만 굉장히 공간이 넓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경차 키 커서 못 타요 이런 거 레이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죠. 레이는 뭐가 좋냐면 이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길이가 좀 더 길어요, 다른 애들보다. 그건 무슨 뜻이냐, 내부 공간이 좀 더 넓게 활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약간 그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 뭔가 약간 딸리는 느낌, 힘이 딸리는 느낌, 뭐 그거는 사실은 차가 높아서 오는 불안함만 좀 없다면 레이가 덩치 큰 사람이 타도 충분히 탈 수 있는 경차 규정이요. 길이가 3.8, 폭이 1.6, 그 다음에 높이가 2m고요. 1000cc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이렇게 해서 이하나의 경남 경차 특집 첫 번째 차 더뉴 레이의 카터뷰를 마칩니다. 이하나의 셀프 카터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더뉴 레이 일단 오늘 하루 운전을 해본 결과 통통거리는 겸은 있고요. 경차로서의 뭐 단점도 장점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일단 장점을 굉장히 극대화시켜 놓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코너 돌 때 조심하셔야 돼요. 코너에서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지금까지 이하나의 카톡, 저는 이하나였습니다.